발생한 화재는 비상시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국산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어디냐? 저기 있다. 여기 금촌에서 금방에서 촬영하러 나왔어요. 아주 좋아요. 아, 오늘 촬영이 어떤 촬영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어떤 촬영인지 모르겠다는 건 그 현장에서 그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꿀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사도 있고요. 근데 뭐 실수가 전혀 없었으면 좋겠고 매끄럽게 촬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금촌에서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 많이 원해요. 이래서 사람이 차가 있어야 되나.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에 대해서 또 약간의 썰을 풀게요. 좋은데? 다 왔습니다. 아, 멀다 멀어. 다 왔다.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너무 빡셌어요. 아, 뭐 현장마다 다 틀리긴 하는데 오늘 촬영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뭐 빨리빨리 뭐 대여 시간 때문에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마다 이제 애드립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번에 현장은 좀 싫어하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좀 어쩔 수 없죠. 뭐 맞춰야죠. 뭐 그래도 뭐 잘 맞췄습니다. 정류장이 어디지? 뭐 제가 만났던 사람들,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물론 실패는 했지만 공통점으로 뭐 자동차 언제 살 거냐, 그리고 차 언제 살 거냐, 또는 뭐라 그럴까 광고주한테도 연락도 받았어요. 뭐냐면 자차 있냐고 해가지고 없다 하니까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픽스된 이제 광고 촬영이 캔슬이 되었어요. 좀 그래가지고 좀 차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래는 좀 더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좀 더 나중에 살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한적인 게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그런 것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돈은 모아놨어요. 살 돈은, 자동차 살 돈은 모아놨어요. 자동차 살 돈은 모아놔가지고 이제 언제 사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생각이 들긴 해요. 자동차 없다고 뭐 헤어지고 광고도 잘리고 픽스했다가 잘리고 뭐 욕도 먹고 뭐 많이 이런, 올해는 이런 게 많이 있네요. 미련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고 싶네요, 그 사람.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물론은 뭐 많이 보고 싶어요. 아무튼간 촬영 잘 마쳤고요.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연습 꼭 많이 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자, 나자, 나자!